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슬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대중음악의 아버지,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미시시피주 투펠로에서 어머니 글래디스와 아버지 버넌 프레슬리 사이에 태어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난 곳은 족간짜리 컨테이너 비슷한 샷건 하우스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가족은 그 당시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버너는 안정된 직장이 없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게 됩니다. 가족은 친척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음식에 의존할 때가 많았다 합니다. 1938년 엘비스 프레슬리 3살 때 아버지 버너이 수표를 변조한 일이 발각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집을 잃고 친척 집에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어머니는 항시 아들에게 너는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고 엘비스는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941년 9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10살에 노래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의자에 올라서 노래를 불러 5등을 하기도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어린 시절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가족이 크리스찬이어서 교회에 다녔는데 목사님에게 약간의 기타 교육을 받게 됩니다. 1848년 가족은 테네시주 멤피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공공 주택 단지에 두 칸짜리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학우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돋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잘생긴 외모 덕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학교 졸업 후 트럭 기사로 일을 했으며 1950년대부터는 기타를 배우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18살에 어머니 생일날 노래를 선물한다 하여 노래를 녹음하게 됩니다. 선 레코드사에서 자비로 4달러를 내고 노래를 녹음하게 됩니다. 이듬해 19살에 다시 선 레코드사에 찾아가 녹음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엘비스의 재능과 외모에 좋은 인상을 가졌던 여직원을 통해 회사에 정식으로 소개됩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는 백인 로큰롤 가수가 필요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적합하다 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That's Alright 이란 노래를 녹음해 데뷔 싱글로 발표하게 됩니다. 노래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자 청취자들의 엽서와 전화가 폭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1955년에 미국 거대 레코드사 RCA 빅터와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1956년 하트브레이크 호텔을 발표하여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8주간 정상에 있었고 데뷔 음반으로 자기 이름을 딴 엘비스 프레슬리를 발표하여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해 가을 러브 미 텐더를 발표하여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1956년에서 1969년까지 31편의 영화에도 출연하여 영화배우로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56년 에드 설린번 쇼에 출연하여 하운드 독과 러브 미 텐더를 불렀고 당시 82.6%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1958년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국방부에서 연예 사병으로 군복무를 권유했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일반 사병을 원해 독일에 위치한 미군 부대 보병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하게 됩니다. 군 복무 당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의 힘으로 버티면서 살아왔던 그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1959년 연회장에서 프리실라 보리웰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훗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1960년 3월 군 생활을 마치고 보름 말에 싱글 스톡 온 유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Are You Lonesome Tonight을 발표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6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수 활동보다 영화배우로서 많이 활동했고, 1961년 영화 블루 하와이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블루 하와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을 모아서 발표한 사운드트랙 블루 하와이는 빌보드 차트에 20주간 1위에 오르는 등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안에 수록된 Can't Help Falling in Love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1967년 군복무에서 만난 프리실라 보리웨이와 결혼하였고, 이듬해 외동딸 리사 마리가 태어납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고 5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딸 리사 마리는 훗날 마이클 잭슨의 첫 번째 배우자가 됩니다. 1969년부터는 영화를 하지 않고 다시 가수 활동이 많았고, 1969년 7월 라스베가스에서 4주간 57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는 상당했으며, 1973년 하와이 콘서트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으로 공연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합니다. 1973년 아내와 이혼을 했고, 이혼에서 오는 상실감을 이겨내고자 폭식을 했으며 몸무게가 117kg까지 늘게 됩니다. 또한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1977년 멤피스 자택 욕실에서 42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엘비스 프레슬리의 또 다른 사망설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변비였습니다. 실제로 엘비스 사망 후 부검에서 많은 양의 대변이 검출되었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항시 대변을 보지 못하여 힘들었다 합니다. 연예인 신분인 자신이 항문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일어날 후폭풍을 견디지 못해 자꾸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 쌓이는 대변의 독성에 점점 중독이 되어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습니다. 엘비스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성공한 뒤 자선단체의 기부와 마약 퇴치 운동에 많이 활동했고, 우연히 만난 팬들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가수로서 인기가 좋았을 때 군에 입대하여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으며, 오만하지 않고 겸손했던 가수로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늘은 21세기 대중음악의 아버지,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나봤습니다. 화면 뒤쪽에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을 넣을 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